자, 여러분, 요즘에 지르코니아로 포스트 많이 제작하시죠? 특히 전치부 소구치 같은 경우 지르코니아로 포스트 제작하시는데요. 구치부에도 포스트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두 개, 세개 있어가지고 패스가 안 맞아서 포스트를 나눠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엑소캐드에서 포스트를 나눠서 간단하게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소캐드에서 프로젝트를 인레이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인레이로 선택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레이를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네 점을 찍어서 마진을 그려 주신 다음에 넥스트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패스를 설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자 메인이 되는 루트의 패스를 맞춰서 삽입 방향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이쪽 루트에 있는 삽입 방향은 나중에 따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한 이 루트에 언더컷이 안 보이도록 삽입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넥스트 이게 되면은 네, 세면대 설정한 단계가 나오고 네, 치아를 배치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치아 크기를 조금 줄이고 대충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고요. 네, 일단 포스트를 대충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포스트는 지대치처럼 생겨야 그 위에 청구 붙여넣이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대치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여기서 이제 포스트를 나누기 위해서는 프리폼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메뉴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그 다음에 메뉴에서 어태치.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에서 로드 프롬 파일이라고 메뉴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어태치로 이 포스트를 반으로 잘라줄 겁니다. 바탕 화면에 있는 미리 만들어 놓은 어태치를 불러온 다음에 일단 위치를 좀 잡아줄게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위치를 좀 잡아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태치먼트기 마우스를 올려놓고 드래그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른 방향으로 자유롭게 돌리고 싶다면은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은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패스를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잡아놨던 패스는 이쪽이잖아요. 그럼 이 루트에 맞춰서 얘를 살짝 기울여줍니다. 이렇게 기울이면 되겠죠. 자, 요 정도로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에 홀이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포스트를 반투명하게 만들어서 볼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온다 싶으면 조금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pply 누르기 전에 allow any change 버튼을 활성화시킨 다음, 그리고 apply를 눌러주세요. apply 눌러주셨으면은 이렇게 잘려져 나간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next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잘려져 나가 있죠. 포스트의 한쪽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똑같이 바탕화면에 그러니까 포스트 언더바 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백으로 와서 또 백으로 와서 두번 백을 하면은 다시 그맨 처음 메뉴 돌아갑니다. 여기서 프리폼 다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어태치 그 다음에 또 서브트랙 선택하시고 로드 그런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포스트 언더바 1이라고 저장했던 걸 그대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많이 키우시면 안 되고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요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네, 요렇게 조금 키워주신 다음에 똑같이 allow any change 한 다음에 apply를 눌러주시면 네, 요렇게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next, yes, 넥스트. 자, 넥스트 하면 이렇게 잘려나간 포스트만 남아있게 되겠죠? 익스포트 모드로 와서 앞에 저장했던 파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너럴, 로드, 바탕화면에 우리가 포스트 1이라고 저장해놨죠? 포스트 1.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음을 끄고 네, 이렇게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포스트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스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눠서 포스트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은 아까 포스트를 두 개로 나눌 때 그 어태치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는 굉히 간단합니다. 3번 브릿지 케이스 아무거나 하나 열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브릿지 스플린트라고 있을 겁니다. 브릿지 스플린트 메뉴 클릭하면은 브릿지를 스플린트 할 수 있는 많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바탕화면 STL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서 보이는 파일 지우고 어태치 파일 위에다 이렇게 스플린트 될 수 있는 요 형상 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Save to 파일 가서 이 파일 그대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대로 여기 와서 어태치로 불러오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엑소캐드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지르코니아 포스트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영상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